그래서 카카오톡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QR 체크인이라는 걸 먼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QR 체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2단계 내에는 뭐 식당이나 카페에 가실 때 반드시 이런 QR 체크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 분이시라면 이제 뭐 KI 패스라고 하는 그런 앱을 통해서 뭐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저희들은 사업주가 아니니까 본인 신분을 그쪽 내가 방문한 업체에 기록에 남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매번 뭐 장부, 연락처랑 이름이랑 쓰기에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 계속 볼 수도 있으니까요. 위험하다고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QR 체크인은 암호화된 그런 QR 코드를 통해서 그 암호화된 QR 코드에 저의 그 이름과 뭐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QR 체크인은 현재 카카오톡, 네이버 앱, 그리고 패스라고 하는 운전면허증을,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패스라는 앱을 통해서도 QR 체크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패스 앱도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 편한 게 카카오톡이 좀 편했어요. 세 번째 네이버는 매번 이름하고 연락처를 계속 넣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그냥 그앱 내에서 개인정보 동의만 확인을 누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QR 체크인을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체크인은 밑에 보셔야 돼요. 카카오톡 앱을 여신 다음에 요 밑에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저희는 그 해시태그라고 부르는데,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보통은 뉴스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뉴스는 다음 뉴스예요.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이 다음에 나온 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뉴스를 검색하려면 여기다 검색을 입력하시는데 앞에 샵이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하게 검색을 원하는 단어들, 혹은 내그뭐글 중에서 특별하게 나는 이런 식으로 검색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내가 샵으로 등록해 놓으면 훨씬 편리하게 빠르게 이렇게 검색 그런 그 사이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얘가 샵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코로나19를 들어가시면 돼요. 이 코로나19에는 오늘 기준에, 오늘은 9월 15일이죠. 오늘 기준에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그 뉴스들을 보실 수 있고요. 어제 추가로 106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적 보시면 누적이나 완치자들 분들, 지역별로 확진자 분들, 구성들. 그래서 코로나의 정부 사이트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별 발생 현황, 그 다음에 해시태그로 검색되는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들,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코로나 불안하시죠?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이러한 카카오 앱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쓸건 그건 아니고요. 여기 QR 체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R 체크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집합시설 출입을 위한 QR 체크인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니까 이 개인정보를 동의하겠다라고 모두 확인하시고요. 동의를 누르시면 이렇게 QR 코드가 발생됩니다. 이거는 카카오에 있는 QR 코드는 아니고, 제어의 개인정보예요. 이 개인정보는 어디에 준하느냐? 카카오에 등록할 때 쓰였던 그 전화번호와 그 이름, 그걸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시면 10초, 9초, 8초, 15초마다가 바뀌어요. 보세요. 3초. 바뀌죠. 이거는 15초만 쓸수 있는 일회용이에요. 정보는 똑같이 있지만 이건 일회용이기 때문에 요 시간 내에 어서 등록을 하셔야 그 기계에 내 정보가 남는 거죠.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 카메라에 넣어 놓으시면 자동으로 제 정보가
이제 풀리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QR코드를 처음, QR 체크인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QR 체크인을 동의를 하고 내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인증번호가 날라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나면 생성이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성하시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이두 가지 단계가 없어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번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더 먼저 이 QR 체크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단계는 일반적인 패스나 카카오가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